아이고, 다리가 풀렸어요. 이거는 이제 아까 잘 일어났는데 다리가 풀렸어. 아니 이렇게 무거운 신부 처음 봤습니다. 완샷했더니 다리가 풀렸어요. 내 신랑 신부가 재혼인 건 아느냐? 저쪽도 재혼이에요. 저쪽도 아들이 하나 이제 있고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. 이게 이제 이런 순서는요. 닭을 날리는 네.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저기 그 다리를 묶은 닭을 날리면서 아들 딸 낳고 백년 해로하라는 그런 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. 이태곤님이 네,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, 네. 닭을 날려줘. 닭을 무서워합니다. 닭을 무서워합니다. 네. 아니 이건 무슨 이변이야? 그러면 그래도 풀어야 돼. 풀어서 닭이 훅 날아가야 돼. 어이 무서워 무서워. 그래 날아야 돼. 자, 두 분이 재혼이시지만 아들 딸 잘 낳고 네? 우리 100년 낳자. 예쁜 100년 내로 하십시오. 날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셋. 네, 이제 8명의 순서입니다.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오신 관계로 자, 오늘 김정 선생님이 시어머니가 되시는 거고 양쪽 두 분이 신우예요. 좀 힘들 거다.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이제 대출을 던져주시면서 답담을 네. 날려주십시오. 재혼인이 많지. 열심히 그냥 한 서너씩 딸아들 구별 말고 열두 낳으면 안 됩니까? 10만 낳아라. 집 이 큰 신우가 한마디 하면서 너네들 잘 살지 않으면 죽는다. 야 너무 가산이다. 가산. 가산입니다. 그리고 가산. 내가 알기로는 신부가 술을 좀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술 좀 줄이고 그리고 지금도 술 취했어. 신랑은 술 취했어. 신부를 좀 때린다고 들었는데 때리지 말고 그리고 정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해라. 여기 있다. 그리고 낳고 싶은 대로 수없이 낳아. 딸년들을 이렇게 고약한 것들을 낳아서 지나치게 한 것 같습니다. 네, 잘 참고 있습니다.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느냐? 우리 우크라이나로 갑니다. 아, 네. 우크라이나에 특산물이 뭐가 있느냐? 고향에서. 좋은 거. 좋은 거. 아, 보드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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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드카. 보드카. 아주 섹시가 시집은 잘 갔느냐. 아주 섹시. 내가 알기로 독주를 좋아하니라. 아주 보드카를 살아라. 그래. 우리 건 사오지 마라. 자. 다 받으셨으니까 신랑 신부가 대추 한 개를 나눠 먹겠습니다. 대추 한 개를 나눠 먹겠습니다. 그렇구나. 그게 있구나. 다 먹으면 안 돼. 고춘이가 호강을 하는구나. 근데 코가 빼죽해서 부닥칠 것 같다. 자, 돌아 신랑 돌아 앉아. 먹어. 나도 부럽다. 프랭크하고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. 프랭크, 컴온. 프랭크. 아니 미친 것들 아니야? 아이고 정말 죽겠다. 어머나. 오케이. 자 우리 두 명 오래 기다렸어요. 이리 오세요. 자 신랑 신부가 잘 살라고 그 신랑 발바닥을 때려요.